방을 보여드립니다. 예쁜 서울시에 집을 있는 아늑한 집을 구해주세요. 그럼 안녕. 오늘의 방구이는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이. 네. 네. 보고 판단하는 게. 제가 한번 늘려볼까요? 한번 나르샤 씨가 한번 불러보시죠. 자, 오늘의 방구이 나와주세요. 나왔어요. 친구가 손 뭐지? 20년째 친구이고 서울 생활 5년째 같이 하고 있는 남성민과 박정아입니다. 뭔가 스웨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저희가 네. 같이 사는 집인데요. 네. 빙글빙글 너무 빨리 돌리시네. 저희가 곧 네가 어디야? 계약 만기여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네. 생각보다 작은 저희 집. 저희가 이사 가는 조건 중 가장 큰 조건은 방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제 방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가 저 성민이가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한쪽 면에는 옷 더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 잡동사니, 그리고 여기가 제 침대예요. 바닥 침대. 바닥 침대.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제 방의 좋은 점은 햇빛이 조금, 그나마 조금 들어온다는 것 뿐이에요. 처음 방으로. 정아의 방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빠가 보내준 TV, 그리고 옵션으로 딸린 에어컨, 그리고 직접 산 침대. 짐이 조금 침대도 여기 침대예요. 네, 프레임이 다 옷도 더 많아. 이 방은 사람 사는 방입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있고요. 여름엔 저도 여기서 잠을 자요. 에어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올라와서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집인데요. 그 전 집도 그렇고 지금 집도 그렇고 큰 방을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사 오면은 제가 큰 방을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작은 방이므로. 맞아, 저희 집 서 있을 곳도 없어서 제 이불 위에서 서 있거든요. 보이나? 제가 쿨하게 보내줬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방 사이즈가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청담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태원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출근할 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룸메이트분이네요. 룸메이트고 친구인데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네. 베프죠, 베프. 네, 5년 사셨다고. 네, 5년을 같이 살았고. 아, 이분들.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4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저런 상황이 항상 펼쳐집니다. 왜냐면 집 구조 자체가 안방 제일 큰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방들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아,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여튼 그 성민 씨, 작은 방 쓰는 친구가 네.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원래 작아질수록 할 말은 더 많아질 겁니다. 네. 네. 또 다른 조건, 세부 조건이 있을 네, 거예요? 그거는 한번 가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번에는 방구남이죠? 자, 방구남 나와주세요. 양재역입니다. 제가 양재구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에 살고 있는 36살 열정 가득한 직장인 김경록입니다. 36인데 엄청 동안이시는데? 저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먹는 걸 좋아해서 장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장은 다 봤어요. 이제 마트에서 나왔고요. 마트가 바로 옆집이라서 아, 그래요? 저 이렇게 손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나와서 네, 그거, 정말 괜찮아요. 20초, 네. 2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아깝다. 곳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실까요? 빌라인가요? 네. 도착했어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봤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인가요?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알리오 올리오 그리고 만두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요. 밖에서 사 먹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해 먹는 거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혼자 네. 와인을 아니 만두랑 집에서 요리해 드시나? 저 좀 활동적인 편이라 여름에는 웨이크보드 타러 가평에 가고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다 하시는구나.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은 서울역이라서 서울 완전 중심부인데 주말에 밖에 나갈 때 외곽으로 나가기 좋은 남동 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퇴근 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마트가 근처에 있고 외곽으로 나가기 편한 집을 구해주세요. 꼭이요. 저 소파는 왜 방을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인테리어죠? 열면 안 저게 일부러 소파네? 열면 안 되는 방인가요? 저게 뭐지? 아니 방이 또 통 저게 무슨 방일까요? 아니 이 옆방에 문이 있나? 이제 너무 궁금해요. 저 막아놓은 이유가 비밀의 방인가? 네. 누가 있는 건 아니겠죠? 비밀의 방 있었어요 한데 이것도 가보면 네. 알겠죠? 네. 너무 궁금해서 빨리 가고 싶어요. 네. 곧 다녀오시죠. 네. 여기가 네. 이제 골목인데 네. 저희 부동산 네. 차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도보로 네. 가겠습니다. 네, 네. 걸어가죠. 예, 네, 이쪽인 것 같아요. 뭐 금방 갈 것 같으니까. 네, 여기 네. 되게 빨간 벽돌에 네. 주로 이제 80년대 지어진 그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그 강북의 전형적인 구도심 모습이네요. 아, 그렇죠. 네. 요 집이네요. 네. 예, 네, 요 집인데, 2층? 예, 네, 2층. 아, 여기 한 층 더 있고, 1, 2, 3. 봐야 되나? 어떻게? 여기 열쇠가 있는데? 벌써 뭐야? 열쇠를 여기다 놓으시 보통 이렇게 화분 밑에다가 숨기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 열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일단, 네, 심지어 맞는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는? 네. 아니, 이게 열쇠예요,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열쇠인데, 이상하네.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뭐하러 들어 놓으신 건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죠, 예. 네. 아, 여기가. 야, 여기는 또 도우락이 돼 있고. 저기요. 예. 여, 집 방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EBS 방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성민 씨. 네. 맞죠?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성민 씨 방. 네. 여기가 친구 방. 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네, 맞아요. 저 크기 차이가. 네. 방을 한번 네. 볼게요. 여기가 성민 씨 방. 이거는 계속 깔아놔요? 네, 거의 계속 깔아놔요. 그쵸?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미용용품이 많고, 저는 이 가방이 성민 씨 거예요? 네, 제 거예요. 나 이거 많이, 이거 딱 보니까 뭔지 알겠는데? 네. 이거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혹시? 네, 헤어랑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태원. 네. 여기 작업실이. 있다고 하신 게? 작업실이. 네. 요거 창문 열면은 뭐가 보입니까? 뭐 밖에 보여요? 창문 열면은. 네. 벽이에요. 아, 내가 이런 거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이건 반지 하나 다름 없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나가고 싶구만. 네 맞아요. 여기 창이 햇빛, 창이 아니야. 햇빛 여기 충전해야 되는데 안 들려 이게 안 와요. 아, 그럼 거의 열어놓을 수 있겠네. 네, 근데 그래도 앞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여름에는 그 열어놓고 여름에 그냥 환기 정도는. 아유 이거 봐.
여기 거미줄이 네? 있어요. 거미줄 있다고. 와, 이거 아주. 아니, 거미줄이 있으면 어떻게 집에 거미줄 치면. 아, 맞아. 거미가 한 번씩 나와요. 아, 나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거미줄이. 거미가 한 번씩 나온다고요? 거미가 한 번씩 나와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 네. 아니, 송민 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예? 그러면, 이 반면에, 친구 집 방은 좀 넓다면서요? 네, 좀 더 넓어요. 그 한번 볼까요? 친구 방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아, 가보시죠. 여기 송민 씨 방, 아, 친구 방은, 어우, 살만하네, 여기는. 와, 이거 고급 가전, TV. 예? 여기 딱,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좋겠다. 예? 여기서 TV 보지. 또 봐봐. 화장대도 있고 에어컨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큰 차이에요. 이 여름에 에어컨 없는 방은 정말 죽어요. 아, 진짜 더워. 맞아. 그죠. 여기 주인집에서 네. 얘기하지 말고 네. 본인 가봐요. 본인 집으로. 여기는 우리 집 아니잖아요. 아 이거 부럽긴 한데. 네. 그러면은 이 집은 지금 현재 전세입니까 월세? 형태가 어떻게 돼요? 월세예요. 2천에 55예요. 2천에 55. 그러면 55를 어떻게 30, 25씩 냅니까? 아니, 27만 5천 원으로 딱.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건 좀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반으로 나눴어요? 네. 5만 원 정도 차이 더 나지 않고. 아니, 주인집 방, 저 방이 더 많이 내야죠. 아니, 그리고 에어컨도 엄청 커요, 에어컨. 그러니까 전 TV보다 에어컨이 더 중요하다고. 환장하죠. 여름에는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저 방으로 가요. 아, 그 같이 자요? 네, 같이 자요. 그렇게 해야 여기는 굉장히 습할 것 같은데. 근데 한 명은 침대 위에서 한 바닥에서. 네, 전 바닥에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또. 이것도 옮겨 다녀야 되고. 네, 오늘은 좀 덜 더운데 너 갈래? 이러면 또 방으로 와야 되고. 아니, 뭐 그렇게 매장하지는 않겠죠. 네. 아무튼 그게 네. 좀 그렇다. 예. 이 집은 그러면 누구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까? 이 집은 공동 명의예요. 같이. 공동? 네, 아, 같이 있어요. 공동 명의라 보증금도 딱 반. 보증금도 반이에요. 네. 2천이라고 했나요? 네, 천천. 천천. 네. 27.5, 27.5 월세. 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천에 30짜리 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아, 맞아요. 비용 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친구분은 천에 30이면 여기가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정도 방이면. 근데 본인은 지금 여기가 조금 좁지 않나? 많이 좁아요. 많이 좁아요? 네. 어떨 때 제일 불편해요? 짐 넣을 때가 없을 때. 역시 다 짐이구나. 벽으로 다 밀려져 있어서.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밀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좀 안 보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네. 알죠, 우리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게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방 사이즈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랑? 네. 아, 그게 보통가요? 같은 방을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사이즈 그러니까 나오는 게. 방, 저 방도 커지고 이 방도 커지는 쪽으로 네. 찾아야. 네.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방 크기 차이가 나니까 그걸 좀 비슷하게 최소한. 아니, 똑같으면 좋고. 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이태원이시고 정아 씨 청담동 친구니까 그 중간 지점. 미 좋겠죠. 교통이 편리한. 꼭 네. 이태원이지 않아도 저도 강남으로 가는 게 더 편한.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이제 네. 교통편만 좋으면은 네네, 꼭 정해진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으로 가도 이태원 출퇴근은 나는 괜찮다. 네네. 교통만 좋으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찾아보고 네.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